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. 추 부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물가 민생점검 회의에서 높은 국제유가 변동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 보조금을 오는 10월까지 연장했다며 향후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추가 연장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이렇듯 추 부총리는 업계 관계기관과 협력해 유가 안정화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. 지방 공공요금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해 인상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상 시기를 분산 이연하거나 인상폭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. 또 추석 성수품의 평균 가격이 작년 대비 6%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농축수산물 가격에도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